위험하라기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저녁 6시가 기다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6시보다 조금 늦은 6시 45분에 위험하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멀리 인천에서 학생분이 위험하라기 들으려고 오셨는데요. 늦게 시작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그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촉구 위험하라기 손님으로는 사회변협 노동자상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주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쑥스러우시죠? 네. 네.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아, 네. 평상시 얘기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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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협 노동자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네. 정책국장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어마무지한 직함을 가지고 계신데, 이주용님께서 사회변협 노동자당에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아마도 그 녹색당, 노동당 이러한 당들은 이런 총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소개가 됐는데, 사회변협 노동자당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 당에서, 당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주용 씨가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써 있는데요. 저는 사회변협 노동자당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전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반올림이 언론 취재에 나가면서 한번 어떤 보수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반올림에서 이제는 유사 정당과 연대한다. 네.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유사 정당으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왜 굳이 앞에다가 유사 문자를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뭐 정당 등록이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어떤 제도적인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뭐 유사 정당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정당이라는 게 사실 꼭 뭐 등록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면 정당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지녔냐 그게 중요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건 아니면 사회에서 마주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나 불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로지 이윤을 위한 생산, 이윤을 위한 체제 그것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되게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애 나오면은 이제 보육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갈 때 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초등, 초중등 교육, 대학 교육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면은 뭐 취직부터 자기 노동 환경까지 또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은 노후 걱정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저희는 그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생산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세상의 문제다. 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구조를 좀 바꾸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회변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사회변협은 이해가 되는데 노동자당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좀 더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전에요. 잠시만 네. 제가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높이고 올게요. 네. 사회변협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뭐 노동자당이라고 하냐 동의합니다. 네네. 뭐 사실 노동자여야만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당원들이 다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당장 저만 해도 노동자는 아니고요. 대개 이제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모습들이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대개 이제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현상수배 이런 거 붙일 때 보면은 인상착의에 노동자 품에 뭐 옷차림 뭐 얼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사회에서 노동자라고 하면은 마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이제 되게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딱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임금이나 아니면 뭐 월급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동자 당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윤을 위한 생산에 투입되고 사실 이제 자기 스스로는 생존을 위한 거지만 그 생존의 과정에서 이윤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 과정에서 계속적인 이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 해고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고 자기의 생계를 계속 이제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압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치활동이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사회변혁의 주체다 이런 뜻에서 사회변혁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되게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본 것이고요.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수 정당들은 많고 그 약간 중도적인 색깔을 지닌 정당들은 많지만 진짜 좌파 정당이라든지 이런 왼쪽의 정당은 거의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그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고 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 때문에 굉장히 또 금융위기를 또 2008년도에 겪고 하면서 이 자본주의 세상 혹은 신자유주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대중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시의원이 그 좌파 정당에서 당선이 되기도 하고 되게 뭐 그 혁신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그거를 정책으로 들고 나오기도 하는 등 사실 좌파 정당들의 목소리가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크고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더 뿌리 내리려고 하면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날이 더 많이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주용님과 같은 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죠. 네, 네. 좋네요. 제가 아까 질문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려가지고 변혁당에서 그럼 사회변혁 노동자당이 어떤 당인지에 대한 이해는 좀 됐는데 우리 이주용 정책국장님께서 사회변혁 노동자당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정책국장이다 보니까 정책에 관련된 걸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에 주로 이제 요새 집중하는 거로는 재벌 사내유 부분 관련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벌 사내유 부분이 뭔지, 이게 얼마나 쌓였는지, 이게 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걸 다시 되찾아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사회적인 여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이름도 알아요. 저희 이제 반올림 농성장에 와서 열심히 연대를 해주신 재벌 사내 유보금 산수 운동본부가 있죠. 거기 그 일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서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재벌 사내 유보금 산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벌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들어가면 근데 대충 알 것 같아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러한 기업들을 재벌이라고 부르고 사내유보금은 뭘까요?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뭔지. 네, 되게 재벌이라고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사실 이제 가장 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뭐 바로 여기 있는 삼성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멀지 않은 이제 현대차, 뭐 SK, LG 다 이제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이죠. 그걸 재벌이라고 부르고 그럼 사내유보금은 대체 뭐냐? 그냥 그 말 자체로 풀어보면은 사내, 즉 회사 안에다가 유보, 자기들이 이제 그냥 쌓아두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풀어서 말하자면은 재벌들이 이제 그들도 기업이니까 영업활동을 하죠. 영업활동을 하고 나서 이윤이 쌓이는데 그것들을 어디다가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회사에 쟁여놓고 있는 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돈 이것이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 재벌들이 그러니까 보통 뭐 대기업을 다 재벌이라고 하진 않을 텐데 네. 뭐 30대 재벌, 10대 재벌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재벌들이 그러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요구금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지 좀 궁금해요. 지금 일단 저희가 추산을 해봤는데요. 올 초에 30대 재벌, 그러니까 여기 뭐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도 다 한 번씩 이름 들어보셨을 그런 곳들이에요. 네. 뭐 삼성 현대차, LG, GS, 뭐 한진, 포스코 등등인데 네, 저희가 일단 되게 통상 이 나라에서 재벌이라고 하면 30대 재벌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30대 재벌 그 사내 요구금, 즉 이들이 이제 쌓아놓고 있는 이윤이 얼마나 되나 네, 이걸 추산을 해봤는데 총 754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감도 안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 한 243조 정도가 쌓여 있고요. 삼성에 쌓아둔 사내 유보금 액수가 얼마라고요? 243조 원. 243조. 그러니까 이게 삼성 그룹? 네. 그렇죠. 네. 삼성그룹 전체의 네. 사내 유보금이 243조? 네.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되게 독보적인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은 18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거예요. 189조 원. 네. 네.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고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에 권고한 조사와 예방에 들어가 쓰이라고 권고한 액수가 1000억이에요, 1000억. 네. 네,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데, 1000억을 가지고 보상도 하고, 또 예방도 하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삼성 편들게 하는 그러한 보수 언론들에서, 이런 엄청난 돈을 또,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피해자들이 떼쓴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도를 했었는데, 정작 삼성이 쌓아올린 사내 유보금 액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말이 좋아서 재벌이 쌓아올린 사내 유보금이지 사실 그 돈을 솔직히 누가 벌었냐 이 사내 유보금의 실체가 진짜 뭐냐 이런 게 제대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조 단위가 넘어가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네, 되게 우리가 천억 다음에 네, 그 천억 다음에 이제 좋은데 네, 저희도 이제 이거를 통계상으로 추산을 해볼 때 이제 되게 각 개별 기업들 그 그룹에 속한 개별 기업들이 사내요금을 쭉 합쳐본 건데 네, 뭐 몇백조, 몇십조 막 이렇게 하는 걸 쭉 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액수가 잘 감이 안 오는 거죠. 되게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월급이 이렇게 많진 않지만 대개 한 몇백 단위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받으면 잘 받는 거죠. 그렇죠. 대개 이제 사실 우리 최저임금 1만 원 운동도 요새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최저임금 1만 원 받아도 월급이 209만 원이거든요. 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저희도 이제 통계 낼 때 막 조 단위 넘어가고 이러니까 예, 계속 뭐 계산은 뭐 몇조 몇십조 몇백조 이런 거를 계산하다가 예, 정작 이제 나의 생활로 돌아보면은 예, 나는 한 달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받고 살고 있는데 예, 그런 거에서 되게 현실적인 괴리감이 되게 많이 느끼죠. 예. 그리고 이제 사내요금이 이제 그러면은 예, 어떻게 쌓아올려진 돈이냐 라고 했는데 뭐, 일단 아까 네. 얘기할 때 삼성전자에서만의 사내 유보금 액수가 243조. 아,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전자는 189조. 단일에서 189조요. 네네. 189조. 네. 이거 어떻게 쌓은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회계상으로 보면은 그 사내 유보금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이익잉여금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뭐 당기순이익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 건데 말하자면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나온 이익이 쌓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회사가 이제 영업활동을 해서 쌓이는 이익이라는 게 이게 되게 신비롭게 그냥 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아서 그 이익을 획득을 하는 건데 그럼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생산을 해낸단 말이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대표 물품이라고 하는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LCD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우리 지금 밥올림에서도 계속 농성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76분이 돌아가셨죠. 그 과정에서. 근데 그런 과정이 사실 이제 잘 공개되지 않고
다만 그냥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 이런 것만 이제 그 대석들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이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누군가들 이렇게 죽어나간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실제로 삼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규모가 한 14만 명 정도가 돼요. 이 나라에서 삼성그룹에서 네네 일하는 비정규직 규모가 14만인데 이 나라 이제 주요 재벌 가운데 가장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직업병으로 죽어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뭐 저임금 비정규직을 일하다가 뭐 잘리건 이렇게 되던지 간에 그런 과정들은 싹 놓쳐버리고 되게 이제 삼성이 잘해서 되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게 뭐 이건희가 경영을 잘해서 삼성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호도되고 있거나 한국에서 저는 사실 되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희가 무슨 경영을 합니까? 그리고 이건희가 보니까 그 뭐 주식 배당금 이걸로 지금 이건희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경영 활동을 절대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1년에 주식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이 1,800억 가까이 되죠. 네, 1,800억 가까이. 1,800 전이 아니라 1,800억. 1,800억. 아, 정말 억소리도 조소리도 너무 어려운데요. 1,800억이나 가져가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지난해 이제 주식 배당금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 1위가 이제 이건희 회장. 그래서 1,772억. 근데 우리가 뭐 다 알듯이 지금 이건희 회장이 뭐 생사 자체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회사 경영을 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1,800억 가까운 돈을 받아갔고 그다음에 뭐 2위가 이제 현대차 정몽구 회장, 3위가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었는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횡령 혐의 때문에 말하자면 통칭 빵에 있었어요. 8월까지 빵에 계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560억 가량을 받아 가시면서 3위에 올랐죠. 배당금 수령. 그리고 이제 뭐 4위는 재벌 2세들이에요. 4위가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고 정몽구 회장 아들이죠. 5위가 이재용 부회장. 지금 현재 실질적인 이제 삼성의 오너인데 그렇게 이제 5순위가 벌써 5위로 등극을 했군요. 그렇게 다 이제 삼성, 현대, 그다음에 SK 그 회장들이 1위에서 5위까지를 다 차지했고 해서 그 총수 일가가 받아간 배당금만 9,500억 정도가 돼요. 1조 원 받아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받아온 배당금이 아니라 그냥 작년 한 해에 받은 배당금이에요. 1년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작년 이제 최저임금이 작년에 결정된 게 6,030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재용 부자가 받은 배당금이 합해서 이제 2,145억 원이에요. 대강 2,000억이라고 치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받은 1년 배당금을 벌려면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나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12,182년이 나와요. 소수점 빼고 그러니까 12,000년 동안 사람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한 12,000년 정도를 일해야 와, 이제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받는 1년 배당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큰 돈인데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는데 만 년이면 대체 어느 정도의 세월인가? 사실 이제 뭐 요새는 뭐 워낙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100년까지도 사실 이제 내다보지만은 만 년이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만 년 전이면은 되게 뭐 국사 교과서에는 그 신석기 시대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막 이제 씨 뿌리고 이럴 때예요. 씨 뿌리고 처음 막 이렇게 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 그러니까 뭐 돌 깨서 이제 땅 갈고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그 배당금입니다. 완전 생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주야 12시간씩 막교대로 일하면서 여기 저가 바돌림에서 삼성 직업병 노동자들 산재 상담하다 보면 진짜 억울한 게 성실히 일한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봐요. 정말 화장실도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하루 8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그것마저도 사실 화장실에서 대충 빵으로 때우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줄이려고 물을 조금 먹으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여성 노동자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그렇게 휴일도 없이 연장을 특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30이 되기도 전에 얻은 백혈병으로 뇌종양으로 이렇게 세상을 뜨는 일들이 많고
아, 이런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은 돈으로 삼성이 저렇게 사내 유보금을 천문학적인 액수로 쌓아 올린다든지 이건희가 주식 배당금 잔치를 한다든지 하는 건 사실 되게 분노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결코 웃으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돈을 실제 노동자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네. 자기들 돈이 결코 아니다. 네, 그렇게 돈 잔치 하지 말고 또 그런 사내 유보금이라는 돈이 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또 무슨 어떤 다른 뭐 불법 로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상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데 쓸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을 돌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들은 많지만 과연 어떻게 쟤네들의 돈, 쟤네들이 자기들 돈이라고 주장하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점에 되게 의문점이 찍힐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지? 저기 저 꼭대기 위에 월급을 내친 데에서 거기를 창문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금고에서 털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여하튼 재벌 사내 보금 환수 운동을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되게 이제 자기들 돈이라고 완고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돈은 뭐 기업의 재산이다. 말하자면 뭐 사유재산 같은 거죠. 네, 사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뭐 믿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비단 이제 이 재벌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저 사람들이 잘해서 어떤 뭐 경영에서 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윤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뭐 지난 세월 동안 뭐 누군가는 이렇게 일하다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병으로 죽어가기도 했고 누구는 멀쩡히 이제 잘 일하던 현장에서 잘려나갔고 누구는 원래 정규직으로 일하던 공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뭐 임금 깎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이제 알려나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들의 어떤 뭐 신적인 경영 능력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곳에서 그 공장에서 혹은 그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피땀 흘려서 정말 만들어줬던 것이다. 네, 그것이 빼앗겼던 돈이고 그것이 빼앗겼던 우리의 생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와야 한다. 네, 이거를 좀 이제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뭐 이제 여기 뭐 찾아가가지고 뭐 면담 요청한다거나 해서 뭐 주세요라고 해서 주진 않겠죠. 당연히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해내는 거는 사회적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뭐 이제 우리가 뭐 평화로운 면담 요청이나 아니면 뭐 서류 공문 보내가지고 뭐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와 힘을 모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이전에는 뭐 굉장히 제한적인 아마 뭐 이거를 뭐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약간 그 사내유보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너무 좀 이윤이 쌓여 있으니까 생색내기 용해서 좀 사회 환원 해보자 세금 좀 매겨가지고 그런 취지였다면은 좀 이제 우리는 어쨌든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삶을 빼앗겼던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이제 사회적 힘을 모아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사회적으로 환수해라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주용님의 이야기를 이해한 바로는 이것이 뭐 소유권 주장,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재벌들이 자기네 거다 이럴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걸 되찾기는 힘들지만 결국은 어떤 이 노동자들이 혹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돈이고 실제 되돌려 받아야 되는 돈이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을 이제 그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운동본부에서 해 나가겠다 이러한 의미로 읽힙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 좀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어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여기 삼성 반도체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아버님 황상기 어르신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어요. 우리 유미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배불려 줬더니
지금 이 문제, 직업병 문제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기업의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 선전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실 이 기업의 이 부당한 재산을 몰수하자 이런 말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약간 뜨아한 표정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실제 그 사내 유보금의 실체나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얼핏 들은 얘기나 잠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한 얘기가 미국에서 이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5달러 연맹을 만들고 싸워서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최저임금 수준보다 두 배 이상으로 넘게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그러한 운동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급 6,030원인 이 최저임금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으로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다음 포털에도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포털 톱 기사로 뜬 걸 봤는데 바로 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지? 막 이러한 고민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을 이 재벌의 사내 유보금으로 쓰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계산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계산기를 좀 많이 두드려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최저시급이 6,030원. 근데 요구하는 최저시급이 말하자면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차피 이걸 단계별로 몇 년에 걸쳐서 하면은 이게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실현하려면은 어느 정도 액수가 필요할까 얼추 추산을 해봤는데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한 135조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되는 걸로 추산이 됐고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50조로 추산을 했는데 그 중에 그냥 일부죠. 쓰고도 낫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개 뭐 최저임금 1만원 올리면은 뭐 나라가 망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줄만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돈이 없지는 않거든요. 돈은 쌓여있는데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 쌓여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지 이 사회에 뭐 결코 그거를 최저임금 1만원을 해줄 만한 뭐 돈이 없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들 호주머니가 비어서 경제 위기였지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다시 경제가 선순환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최저임금 1만원 된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바로 그 재벌들 아닙니까? 정말 재벌들이 문제예요. 정말. 아, 이참에 여기 지금 갑자기 시민분들이 많아졌는데, 아까 좀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재벌이 왜 문제인지, 재벌들이 어떤 나쁜 짓들을 해왔는지, 좀 못된 짓들을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거를 얘기하기 조금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되게 이제 뭐 재벌로 쓰면 나라 망한다. 혹은 되게 이제 재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50조 원대에 이윤을 지금 회사에 쌓아두고 있는데 그게 뭐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재벌이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나라에서 재벌이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까지 성장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보면은 이 나라가 처음 태어났을 때로 잠깐 되돌아가 보면은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48년 우리 헌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48년에 이제 재헌헌법이 생기거든요. 나라 처음 만들고 이제 헌법을 제정하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헌법 같은 경우는 뭐 시장 경제 어쩌고 뭐 경제민주화 조항도 있고 한데 그 당시 헌법을 보면은 8번째 파트가 경제라고 돼 있고 거기에 기본 핵심 조항이 국유예요. 국유 경제. 그래서 핵심적인 자원과 그 다음에 운송, 철도, 뭐 금융, 보험 이런 국가기관 산업은 국유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공공성을 위한 경제라기보다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던 것이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제 재벌을 육성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막 식민지에서 나왔는데 뭐 무슨 자본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것, 나라가 담당했던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개별 자본들을 육성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거를 되게 싼 값에 그냥 주고 이러면서 지금의 재벌의 시초가 된 그런 기업들을 국가가 이제 육성을 해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50년대 지나서 61년도에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워낙 부정부패 문제가 심했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른바 이제 부정축제를 이제 처리하겠다. 네.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정축제를 한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꼽힌 게 네. 그 국가가 육성하는 재벌 기업들이었거든요. 1순위가 그래서 당시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재벌 축제자 1위로 꼽힌 게. 네, 그래서 굴려가서 이제 뭐 무슨 짓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전재산 환원하겠다 뭐 이런 각서까지 쓰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축제를 해가지고. 네네. 네.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이랑 해가지고 이제 뭐 당시에 삼성이 자유당 당시 집권 정당에다가 정치 자금을 대준 것도 드러났었고 네. 그런 이제 부정 축제 문제로 다 이제 네, 기업인들이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예, 이러면서 박정희가 풀어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전경련이거든요. 예, 61년도 8월에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뭐 한국 뭐 기업인협회였나 경영인협회였나 아무튼 예, 그렇게 만든 게 지금의 이제 전경련의 시초가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예, 나라 돈 받아서 크고 나라가 지원해주는 특혜나 이런 거 받아서 크고 예, 거기다가 정치 자금도 대주고 아, 그렇다면 더더욱 그 재벌들이 쌓아올린 사내 유보금이나 재벌들의 돈이 재벌들 것이 아니네요. 네. 나라 것이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알았어, 박정희 정권 이후 뭐 전두환 정권 거치면서 특히 뭐 박정희 정권 때는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그런 특혜를 받기도 하고요. 뭐 경제위기 때마다 네. 거의 뭐 직접적인 그런 특혜들을 받거든요. 뭐 빚을 탕감해 준다던가 네. 이런 방식의 네. 그런 조치들을 받게 되고 우리 당장 이제 20년 전에 97년 IMF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요. 한 거의 한 160조 원에 달하는 나라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노동자들도 네. 엄청 많이 잘려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때 또 말이 안 되는 게 재벌들이 방만하게 자신들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을 노동자들 다 자르는 방식으로 또 네.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죽어나가는 건 재벌이 아니라 그 이렇게 그 노동자 서민들이 그 고통을 또 전가당해서 힘들어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도 않은데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른바 이 재벌이 성장했던 네, 이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재벌이 마치 이 나라를 이끌어준 것처럼 그렇게 뭐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홍보가 워낙 많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뜯어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라 돈, 나라 자원을 다 거기다가 쏟아 부어준 거거든요. 네. 그게 뭐 특혜라는 이름으로, 혹은 뭐 때로는 아예 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든, 네. 빚을 없애주는 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키워줬던 거고, 그게 지금의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세워 올리고 있는 재벌들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혼자 기업 단독으로 경영을 잘해서 그렇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이 온갖 특혜를 받아가면서, 또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재벌이 성장해왔고 그 결과 사실 삼성에서 노동자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갔어요. 아 사실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기본권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자들이 헌법에서 그 보장받고 있는 노동3권, 단결권, 뭐 결사의 주요 자유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 세 가지 노동3권을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빼앗아 갔어요. 무노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경영 이념으로 이렇게 삼고 아주 반헌법적인 것을 경영 이념으로 삼아가면서 삼성이 노동3권, 노동기본권을 결과가 바로 이렇게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참사 수준으로 76명이나 떼죽음을 당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또 불만 터질 때까지 우리 사회가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삼성의 문제, 삼성 재벌의 문제, 또 현대 재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재벌의 문제를 사실 시리즈로 아주 다 분석해가지고 책도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어 말하기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니까 시간이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사회변형 노동자당에서도 아마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되게 안전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이곳에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그 불과 한 3개월 전에 강남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정비 노동자가 사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지금 1년도 안 된 5월 28일인가요? 그때 구의역에서 그 19살뿐이 되지 않은 그 어린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 도어 사고로 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가방에는 컵라면이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다가 반복된 그런 이 산재 사망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사실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또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남양주 지하철 사고로 포스코 건설이라고 하는 원청사가 이 지하철 공사 하는 중에 하청 노동자들이 또 4명인가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저기 어디 밑에 지역에서 제지 공장 노동자가 또 이준 노동자를 포함해서 물탱크 청소를 하다가 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 7명이 이렇게 안전 사고로 사망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이러한 문제도 되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거나 불가피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막아보았으면 좋겠다. 사실 외국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런 사고가 왜 일어나냐 이렇게까지 의문을 우리나라에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변협당에서 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새 되게 일단 개인적으로 보자면 되게 안타까운 사고들과 이제 죽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주변에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신 적은 없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의 무게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특히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그동안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마주하게 된 죽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한 매달 한 번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강남역에서도 얼마 전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던 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좀 강남대로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양재동에 현대차 본사 사옥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현대차 노조 파괴 지시로 인해서 탄압을 받다가 돌아가신 유성기업 한동호 열사도 있고, 그 당장 이곳만 하더라도 지금 76분의 돌아가신 노동자를 기억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얼마 전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19살의 청년 노동자가 죽음을 맞기도 했는데, 워낙 이제 이렇게 죽음들이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한테는 되게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졌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이어 이제 안전사고나 아니면 탄압에 못 이겨서 이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살인사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대개 단순히 안전불감증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될 때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죽음을 맞은 사람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기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19살의 그 청년 노동자에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작업 중에 전화 받고 있었다거나 이런 식의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정도로 그런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죽음이 워낙 계속 많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이제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세계가 사라져버리는 건데, 말소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게
단순한 안타까움이나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파헤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돌아가신 거는 굉장히 이제 불행인 거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있어서 그런지 왜 이 노동자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나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지만 혼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얼마 안 되는 인력으로 그 많은 역들을 다 해야 했던 이런 업무 과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 처음 그렇죠. 빼보기만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였나 2010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중공업 현장에서 한 하청 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생겼는데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사람이 용광로에 빠져서 죽으면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이제 죽음의 현장인데 그런 현대 중공업 사고였나요? 네, 그래. 현대 중공업도 재벌에 들어가는 사건인가요? 네, 포스코라고 하네요. 네. 포스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만 해도 방금 얘기한 현대중공업만 해도 다섯 명의 노동자가 올 한 해 네. 네? 네. 합정석에서 더 네. 여러 명의 노동자가 이제 펜스를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았는데 네. 그러면서 되게 이제 모순적인 거는 현대중공업이 산재 사고가 적은 기업으로 꼽혔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에 네. 그 현대중공업 산재로 기록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재벌 탐욕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청 노동으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좀 바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회변형 노동자당의 이주용님과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이제 이 농성장에서 사실 우리 농성장이 아주 뭐 흉물스럽진 않고 굉장히 예쁘지만 다 이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꽃 심어 놓은 건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어떻게 꽃에 물을 준 적은 있는데 꽃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해드려서 이 꽃은 사실 여기 써 있듯이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숨진 76분 을 기리기 위해서 76개의 소떼, 이분들을 지켜주는 소떼와 76개의 고무신의 꽃을 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꽃에 물을 주는 거를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해드렸다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여기에서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죽음에 삼성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삼성이 지금 240일이 넘도록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다 끝난 문제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 삼성을 향해서 이 삼성 재벌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 삼성이 따끔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쓴소리를 부탁드리면서 이거로 이어 말하기를 지용님의 마지막 말로써 이어 말하기를 마치려 합니다. 이분들이 뭐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24일에 네. 저희가 같이 이제 반올림 분들과 그 다음 재벌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삼성 본관 앞에서 본관 주위를 쭉 돌면서 이렇게 네. 그 추모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거리 행진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읽었던 것 중에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문구가 당신들 때문에 76명의 세계가 사라졌고 223명의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삶과 생명이 얼마나 그게 무겁고 소중한지를 잘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워낙 돈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 걸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서 못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가 무너져 왔고 사라졌고 고통받았고 그거는 당신들이 이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그걸 용서받고자 한다면
죄인의 입장으로서 사죄를 해야지 네, 뻔뻔스럽게 우리들은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계를 무너뜨려 놓고 당신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가지도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우리는 당신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용서를 빌어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용 씨의 멋있는 말로 마지막을 할까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그 여기 오늘 저희가 피켓 하나 새로 이렇게 썼는데요. 삼성 반도체 고 박효수님이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 이후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이것이 삼성에서 사용한 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했다라고 생각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년 8개월 만에 산업재해가 바로 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리려고 이렇게 티켓을 하나 새로 방문했고요. 박 교수님이 살아생전에 저희 간호님의 악성 림프종 사기 진단받았어요.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메일을 남겼었는데 저도 답메일을 남겼었는데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유증했었던 모양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족이 전화를 했고 화순에 내려가서 그 시골집에 방문했을 때 증거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삼성 반도체 다닐 때 근데 어머님이 내놓은 증거는 그 고등학교 때 받았던 유행상이었습니다. 그게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진 증거가 없는데 산지를 증명해야 무슨 물질에 노출돼서 이 병에 걸렸는지 증명해야 산지를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들에게서 삼성이 무엇을 빼앗아 갔는가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 박 교수님의 산재 인정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환영하면서 삼성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